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그래. 한국 영화계를 사생결단 내겠다는 두 남자가 똘똘 뭉쳤습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솔깃해지는 황정민 씨, 류승범 씨가 바로 그 두 주인공인데요. 두 남자의 합체로 더욱더 기대되는 영화, 바로 사생결단. 이 영화는 두 남자의 거친 이 남자의 냄새를 아주 뿌듯하게 그려내고 있는 남성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안 나온다거나 여배우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영화 사생결단. 시사회를 통해 거친 두 남자의 이야기가 공개됐는데요. 잠시 네? 만나보시죠. 네,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생결단 유승범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해할 두 배우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영화 사생결단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연기를 보이는 두 배우를 만나기 위해 시사회 현장에 찾아가 봤는데요. 오랜만에 영화에 출연하는 네, 김일아 씨와 추자연 씨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처음 공개되는 영화에 대한 기대감은 직접 연기를 했던 두 주연 배우들이 제일 클 것 같은데요. 저희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편집된 거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그래서 사실 조금 기대와 또 이런 설레임이 있어요. 되게 떨리고 사실 솔직히.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뭐 즐겨야죠, 뭐. 영화 사생결단은 IMF 직후 건국 이래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실제 부산 마약 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실제 마약 판매사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저도 한 반 이상을 못 알아들었었어요. 네, 대사의 한 반 이상의 뜻이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생소한 것들이 많았고 생소하게 들리는, 잘 안 들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집중하시고 더 보시면 다들 네,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체력 관리요? 아니요, 뭐 전혀. 근데 뭐 승범이는 대단히 열심히 운동 열심히 잘했고, 저희는 그냥 체력 관리보다는 악과 깡으로 합니다. 자, 류승범 씨가 악과 깡으로 촬영에 임했다는 액션씬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제가 볼 때 조동조면 이게 맞는 사람이 더 악과 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영화의 배경이 주로 저와는 전혀 안 어울리는 어둠의 세계이다 보니까 거친 촬영 장면이 많았는데요. 사생결단에서 차량 충돌씬 정도는 뭐 자,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의 폭발씬도 있습니다. 정말 볼거리가 풍성한 영화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아까 악과 깡으로 임했다는 유승범 씨, 하염 앞에서 약간 음질하죠? 이게 연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진짜 놀라셨어요. 예. 위험한 촬영은 홍일점 추자연 씨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화기애애하게 그 여자로서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할 수 있었던 상황은 못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뭐 유리창 깨지는 신 찍을 때는 정민 오빠도 솔직히 본인이 파편이 많이 튀었는데도 저한테 저를 가장 먼저 챙겨주셨고.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신입니다. 주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추자연 씨. 하지만 촬영이 끝나자마자 황정민 씨가 추자연 씨부터 챙기고요. 본인은 이렇게 나중에 유리 파편을 닦아냅니다. 유승범 씨도 걱정되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동료애라고 그러죠. 네, 서로가 하나가 돼서 같이 뭐 밥도 먹고 운동하고 또 작품 얘기하고 또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시기들이 참 좋은 추억거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친해져서인지 영화 사생결단의 촬영 현장에서는 이렇게 재밌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젓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을까요? 어디서 봤을까? 바로 와이키키 브라더스. 예, 이 영화에서 황정민 씨, 유승범 씨는 이미 환상의 호흡을 맞춘 바 있죠.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되게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친했으면 어떻게 했냐. 큰일 날 뻔했네. 그냥 숙소, 그다음에 촬영장, 숙소 촬영장, 숙소 근처에 있는 그냥 대포집 그 정도예요. 박원들이가. 그래서 정말 사생결단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 뭐 웃기네 뭐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저희 진짜로 그렇게 하면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마약 특별구역에서 만난 독종 마약 판매상과 악질 마약반 형사. 단순한 소나기 잣대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두 악당의 반복되는 이용과 배신의 치열한 생존 싸움. 그들의 위험한 공생관계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27일 영화 사생결단의 개봉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재밌게 또 다른 어떤 재미를 찾는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미있을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생결단 화이팅! 화이팅!